네, 선택의 탐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무언, 네, 노이즈 킬러예요. 와, 이건 마이크로 시리즈인데, 그래서 엄청 작겠죠? 이거, 제가 너무 눈에 익는 게, 그 헤비게이지의 기타, 그 장군님 있잖아요. 가지고 있어.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끔 제가 뺏어서 쓰는데, 네. 이거 되게 가성비 진짜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내가 쓰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다른 비교하, 뭐, 핫톤에서도 노이즈 게이트 나와요. 그리고 다른 제품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좀 비교하는 리뷰도 많이 보면서 제가 이걸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구입한 건 아니지만, 네. 했는데, 굉장히 트리솔드도 되게 잘 먹고, 생각보다 톤 깎임도 원음 손실이 별로 없어요. 네. 우선은 저희가 이거 연결해서 사운드 들려드리면서 얼마나 톤 손실이 있고 노이즈 게이트가 얼마나 작동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게. 네, 150g. 엄청 작죠. 그래서 얘는 9V 배터리 내장이 안 되고요. 전용 어댑터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자, 오늘 함께 해볼 기어는요. 무어 오디오에서 나왔어요. 노이즈 킬러. 그냥 이름에 다 나왔네요. 네, 노이즈 잡아주는 녀석입니다. 네. 네. 얘는요, 그 유명한 노이즈 게이트 있죠. 데시메이터라고 ISP 회사 대표적인 노이즈 페달이에요. 노이즈 게이트 페달. 와, 얘는 그거를 오마주한 그 페달인데, 제가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헤비게지 그 장군님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옆에서 쓰는 거 말고, 난 솔직히 노이즈 게이트 왜 써? 라는 느낌. 아니, 있으면 좋은데 굳이 안 썼거든요. 예, 왜냐면 뭐. 톤 손실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좀 그 반감이 좀 있었어요. 네, 네, 노이즈에 대한 그 네. 명확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노이즈가 이러고 있는데 이게 노이즈. 그렇죠, 그렇죠. 뭐가 나오는데? 전기 신호. 자, 여기 제가 팔로 기타의 금속 부분을 이렇게 접지를 하면 또 안 나요. 그렇죠. 예, 이런 이제 전기적 노이즈가 있고요. 네. 또 근데 기타를 뭘 잘못 쳤어. 이런 거는 노이즈 게이트도 못 지웁니다. 이건 잘못 친 거예요. 입력 신호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디선가 날라오는 이런 이상한 잡음들. 네네. 이게 노이즈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 데시벨에 따라서 좀 트리솔드 노브를 조절해가지고 그러니까, 커팅을 하게 되는 거죠. 하이 노이즈가 많으면 이게 귀가 아프겠죠. 화이트 노이즈. 네. 네. 또 저음에서 기분 나쁜 노이즈가 이렇게 난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깎아내려면 이걸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리솔드 네. 노브죠. 네. 자, 이게 노브가 딱 하나가 있어서 직관적이에요. 근데 네. 그 위에 토글 스위치가 있죠. 하드하고 소프트. 네. 얘가 사실 제가 쓰는 걸 봤을 때는 거의 하드에 놓고 써요. 아, 화끈하죠. 좀 지워지는 맛이 나죠. 네네. 소프트는 그렇게 역가가 그러니까 더 부드럽게 이렇게 수음이 되는 게 있긴 한데 네. 더 확실한 커팅의 효과는 네. 하드가 훨씬 세죠. 네, 이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네. 타이레놀을 하나를 먹느냐 두 알 먹느냐의 차이죠. 확실한 걸 원하시면 네. 하드로네. 네, 두 알씩 팍팍 드십시오. 그래서 오리지널 사운드를 그대로 살려주면서 좀 이질감 없는 노이즈 커팅을 할 수 있네. 자, 네. 우선 노이즈 발생을 좀 해볼게요. 자. 아이고. 네, 아이고 난리가 났네. 아이고 난리가 이게, 났죠. 이게 노이즈입니다. 네, 네. 아이고. 노이즈 발생을 하기 위해서 이거 또 험버커 기타를 끼면 이렇게 노이즈는 안 심해요. 근데 싱글이라 후와. 자, 뒤로 리어로 해주세요. 네네네. 아주 그냥 네. 자, 여기에서 연주를 할게요. 연주를 그냥 할게요. 하지만 노이즈가 들릴 만큼의 노이즈네. 왜 이렇게 심하지? 왜 이렇게 심하냐 근데 우리 아무리 이걸 만들었다 하더라도 너무 심한데. 자, 이 상태에서 노이즈 게이트 발동. 확 줄어들죠. 감소됐죠. 예. 근데 지금 이거를 트리솔드 조절 안 했어. 예. 아, 없어졌다. 와. 근데 기타 치면 소리 납니다. 와. 그리고 팍 없어지죠. 쫙. 그치. 예. 이 정도 노이즈 뒤에 나오는 테일 부분은
사실 공연장 연주하거나 다른 악기들 이제 드럼이나 다른 이제 나오기 때문에 서스테인들이 걸려가지고 이제 뒤에 뭉쳐지면은 거의 없죠. 없죠. 이게 솔로로 우리가 이렇게 할 경우가 없잖아. 네. 딱 끄면 끄자마자 난리 나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거 노이즈 게이트 킨 상태에서 연주했을 때 원음의 때 그 톤 좀 봐봐요. 노이즈 게이트 없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걸. 아우 시끄러. 자 이거 이런 거는 네. 메탈 하시는 분들 있죠. 빡 네. 마스터 오브 빡. 딱 없어져야 이게. 빡 빡 빡. 이렇게. 이런 거 쓰더라고. 네, 아, 장군님이 네. 메탈 했잖아요. 쭉 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 이렇게 이게 딱 잡아야 돼. 딱 잡아야 돼. 그쵸. 메탈러들을 위한. 그 전 노이즈 같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블루스나 뭐냐 팝이나 다른 것들은 그런 느낌의 냄새적인 그런 사운드 냄새가 좀 살아 있는 거 괜찮아요. 예. 하지만 메탈은 딱딱 끊어져야 돼. 기합이 다 같이 멈추고 그 합이 장난 아니거든요. 예. 예. 합이 다인데. 그쵸 합이 거기 다예요. 잡 했는데 잡. 안 돼. 거기에 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이즈 게이트는 메탈러들을 위한. 예. 그래서 이름도 킬러야. 그렇지. 네, 노이즈 메탈에 킬러. 메탈에 딱 막. 중간에 그래서 사실 레코딩을 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메탈 레코딩을 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징 짭, 징징 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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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 해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레코딩 하면은 그 파형을 다 잘라. 다 잘라. 왜냐면 없어야 돼. 아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되거든. 그거를 공연장에서 할 때 네. 얘가 구현을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신기하네. 확 잡네 진짜. 장난 아니죠. 아이씨. 해야 돼. 그래서 나한테도 네. 제가 가끔 이제 그 깁슨 쓰거나 네. 아니면 예전에 트루스아트 트루스아트가 제가 쓰고 네. 있는데 잡음이 장난 아니에요. 잡음 장난 아니죠. 제가 원래 안 쓰다 노이즈 이렇게 안 쓰다가 트루스아트 때문에 장군 오빠가 야 그냥 내 거 써라 이러면서 그, 안 쓰면 안 돼. 그 쇠대 쇠대서 맞아요. 붙잡고 있어도 쉬해요. 네. 네, 그리고 앰프 근처에만 가도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유용하게 썼었어요. 요즘 공연이 없어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연장에서 라이브 시에 우리가 그 파형을 커팅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얘를 사용하면 네. 된다. 자, 우리 한번 네, 오케이. 우리 한번 그 마샬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그렇죠. 뭐 마샬로 해야 되겠다. 오. 그쵸. 그런 느낌. 그럼 이거 서스테인은 어떻게 되냐? 서스테인은 그럼 안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 자, 한 번 하는만 해주세요. 서스테인은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요. 이제 찾죠. 더 줄어들면 잡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원음의 서스테인을 그대로 잡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서스테인 잡아주고 노이즈까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잘 만들었네요. 아주 좋죠. 근데 조금 뭐 진짜 블루스나 팝 하시는 분들은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소프트 모드로 바꾸면 돼요. 자. 멀쩡하죠. 아 이거 좋다. 되게 스무스하죠. 훨씬 자연스러워요. 네. 모드가. 이게 기술이 발전한 것도 있지만 이 정도 문지방에다 놓고 쓰면은 네네네. 엄청 이상하거든요. 어느 건 잡고 어느 건 안 잡았대. 그렇지. 그거를 군분을 못한 애들이 있어. 우와 막. 그렇죠. 자 로우도 한번 쳐볼게요.
잘 잡네. 좋네, 좋네. 잘 잡네. 잘 잡네. 아, 이제 잡았어. 졸 좋네. 아, 잘 잡.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타 보컬들한테 저는 네. 이걸 추천을 해드리는데 기타를 치다가 와와와 쫙 잡고 뛰면서 여러분들 뭐 했어? 근데 손을 띄자마자 지. 뭔지 알죠? 이거죠 뭐. 어 이거. 있어야 돼요 기타 보컬들. 내가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제스처를 취하는 보컬이다. 난 기타 보컬이다 했을 때 쫙 위앙 해도 노이즈는 발생하지 않아요. 서스테인만 가죠. 그렇죠. 진짜 저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없어져야지 이렇게. 그리고 어떤 보컬들은 막 이렇게 해놓고 해. 그러면 막 시끄러워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좀 잡아, 볼륨이나 줄여. 잡아, 잡아. 그래서 나는 어쩌면 심지어 맨 앞에서 보고 있었어.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하고 야 막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렇게 볼륨을 줄였어. 야 이건 못 들어주겠다. 이건 못 들어. 이제 노이즈 게이트 좋은 예. 이 스 너무 좋다. 이거 뭔지. 야 이거 어디 적어놔야 되겠는데. 이거 종지야 어록인데 이거. 보. 안돼. 뭐 그렇다. 그래서 네. 쓰임에 대해서 무대에서 좀 경험이 많으니까 저는. 네. 쓰임은 제 찝어진 거예요. 네. 네. 이럴 때 써라. 네. 아 진짜네요. 확실하죠. 그럴 때 쓰셔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저는 뭐 소프트에다 놔도 멀쩡해요. 네 그렇죠. 메탈 하시지 않으면. 그렇죠. 강력한 음악에서 갑자기 끊기는 커팅을 원하시지 않으시면 소프트에다 놓고 부드럽게 네. 넘어가는. 뭐 이거 하시려면 소프트에다 놔도 되고요. 네. 근데 부드럽게 하려면 하드에다 놓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웃기네요. 네. 자 한 줄 평 주시죠. 아 노이즈 킬러. 아 예 제가. 98,000원이요. 오, 가격도 좋고. 네. 킬러라는 말보다는 좀 더 유행하는 말을 쓰겠어. 노이즈 백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하. 노이즈계의 블루투스.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이게 딱 양손을 놔도. 그렇죠. 자, 이게 됐나인가요? 이게 됐나, 이게. 네, 됐나이. 진짜 됩니다. 죽었어 벌써. 아. 끝났죠. 네. 네. 몇 대 몇? 진짜 좋아. 난 기타 보컬로서 너무 좋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자, 몇 대 몇? 너무 좋아. 9.58점. 그 양손의 자유를 너무 누리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요. 마음 놓고 할 수 있거든요. 노이즈 때문에 골머리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난 그랬어. 아이씨, 잠깐만. 9.0? 9.0, 9.0? 네, 9.0. 근데 심하긴 심하네. 그러니까 이 정도 심한데. 네. 이걸 연습을 많이 해요. 이거 하십니다. 손으로 해서 손을 쏙 하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안 된다잉. 그게 안 되는 애들이 많아. 요즘 볼륨 페달도 워낙 많이 써가지고 손 컨트롤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 손 컨트롤 연습하자 그럼. 이걸 연습하자. 손 컨트롤 대 노이즈 킬러. 예, 예. 하면 되겠다. 네. 자 오늘 꺼. 네. 야, 오늘 즐겁네 이거. 네, 재밌는 뭔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예, 예. 뭐 가식거리도 많았고요. 네,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멋진 기회와 함께 돌아올 건데요. 네, 또 재밌는 뭔가 썰 풀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이펙터를 리뷰를 할까? 그것도 괜찮죠. 그래도 예. 되잖아요. 네, 이거 써봤는데 예. 그렇더라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시간 되면은 예. 하나씩 예. 제가 한번 리뷰터. 외전으로 예. 썬데이 기타 외전 네. 네. 해서 한번 뭐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 계속 조심하시고요. 네, 이제 봄이 오려나요? 오겠죠. 네, 즐거운 마음으로 봄을 맞이합시다. 예. 네. 여러분들 그러면 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